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요즘은 문화, 예술 공간도 많아져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쉽게 모여서 소통할 수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문화, 예술 교육 수업은 앞으로 뭐 어떤 방향성보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다양하게.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것들, 미술적인 것들, 예술적인 것부터 포함해서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시도해보면서 어떤 것들이 인기가 많은지, 호응이 많은지, 그리고 어떤 것들이 지금 트렌드에 맞는지를 실험해보고 경험해보는 그런 지금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문화예술 교육사 입장에서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그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의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학습자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대중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보니까 대중과 지역사회라고 보면은요, 문화예술 교육의 결과가 또는 과정이 사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